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제가 한 20년쯤 전에 그 수능 시험 준비를 할때 저희 때는 그 과학 탐구 영역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과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물리 시험 거의 1번 단골 문제였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이제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힘의 평형.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거의 단골 문제였거든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그 힘의 평형이라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로 가면은 이고 지냈다가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한 1학기의 중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개념을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작용 반작용은 그렇게 뭐 많이 쓰진 않는데 그 나중에 유체역학 같은 거 배우면은 좀 뒷부분에 가서 요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력 이런 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의 또 발목을 또 잡기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요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볼게요. 보통 저희 때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철수가 딱 이렇게 철봉에 팔이 너무 긴가? 철수가 이렇게 철봉에 철수가 이렇게 철봉에 매달려 있는 이 그림을 딱 주고,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뭐, 철수와 지구는 서로 뭐, 당기고 있다. 뭐, 등등등,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은 어떤가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힘의 평형은 목적어가 같습니다. 목적어가 같다.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어가 치환되면 됩니다. 아, 여기. 서로. 예를 들어볼까요? 목적어 같은 거. 철수는,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지구는 철수를 당기고 있다. 이게 뭡니까? 중력이죠. 그 다음에 철봉은 철수를 받치고 있다. 이거 뭡니까? 수직학력이죠. 자, 문제에서 철수가 매달려 있다. 철수가 매달려 있습니다. 뭡니까? 철수가 멈추어 있다라는 말과 같죠. 멈추어 있다 뭡니까? 가속도 A가 0이란 말이고, A가 0이면 F equal MA에서 A가 0이니까 F도 0. 그러니까 시그마 F. 그러니까 합력이 0이란 말이고,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지구가 철수를 당기는 힘과 철봉이 철수를 받치고 있는 힘이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철수는 멈추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G라는 수직 항력과 또 똑같은 MG라는 죄송합니다. 이거 거꾸로 됐네. 그러니까 MG라는 중력과 또 똑같이 MG라는 수직 항력이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서로 같기 때문에 철수는 멈추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수는 먼저 지구는 철수를 당기고 있다. 철수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무슨 짓을 하고 있든 간에 철수는 지구를 동시에 당기고 있습니다. F라는 힘이 작용하면 그 반대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F라는 힘이 반드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지구가 철수를 당긴다면 철수도 지구를 당겨야 돼. 철수가 멈춰 있거나 철수가 움직이거나 항상 그렇습니다. 무조건.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크기가 똑같고 방향은 반대인 작용 반작용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구는 철수를 당기고 있다. 이거 아까 말 뭡니까? 중력이죠. 철수도 지구를 당기고 있습니다. 요것도 크기가 똑같은 중력입니다. 그렇죠. 중력은 지구가 철수를 당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수가 지구를 서로 당기는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말했던 항력, 철봉이 철수를 받치고 있다. 이거 뭐냐면 수직 항력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 반작용은 뭐냐면은 철수가 철봉을 누르고 있다. 이 마찬가지. 수직 항력이 됩니다. 철수가 철봉을 누르고 있는 힘. 철봉이 철수를 받치고 있는 힘. 이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힘의 평형을 볼 때는, 물체가 움직이는지, 움직이면 A가 not 0이므로 F도 not 0, 그러니까 시그마 F가 0이 아니다.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움직인다는 말을. 물체가 정지 A가 0이란 말이고 시그마 F가 0.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얘는 whenever. 언제나 작용 반작용은 발생한다는 거. 작용 반작용의 힘은 언제나 발생한다는 거.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딱 이렇게 이 돛담배를 탁 띄워놓고 첫 번째, 이 돛담배가 물에 떠 있습니다. 돛담배가 물에 떠 있어요. 예, 물. 돛담배가 물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힘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MG라는 힘, 돛담배와 지구가 서로 당기는
MG라는 힘. 그리고 물이 이 돛단배를 받쳐주는 힘. 뭡니까? 멈춰 있으니까. 이때 MG겠죠. 예, 멈춰 있으니까. MG가 되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부력이죠, 부력.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죠? 부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력은 물이 배를 밀어올리는 힘도 되지만 똑같이 배가 물을 누르는 힘도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얘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작용 반작용은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배가 멈추어 있다. 이 배가 멈춰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구가 배를 당기는 힘과 물이 배를 밀어올리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물리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이게 정력학을 다행히도 정력학을 배운다면 정력학에서 이걸 막토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이 좀될 거고 불행히도 정력학을 배우지 않고 열역학이나 유체역학으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이게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대생이라면은 한 번쯤은 조금 그 고등학교 때 물리를 공부하던 마음으로 좀 되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그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은 힘의 평형과 그 작용 반작용의 그 차이점을 그 구분하는 방법은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쨌든 물체가 움직인다,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체가 멈추어 있다 또는 뭐 등속 운동한다, 그러면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합력이 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 합력을 그러니까 힘의 평형 그러니까 합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목적어 작용점이 같아야 됩니다. 힘을 합성하려면 이거 왜냐하면은 힘을 합성하려면 작용점이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작용점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뭐 벡터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뭐 쉽게 보는 방법은 이제 목적어가 같은지 예를 보면 돼요. 합성할 수 있는 힘은 목적어가 같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멈추어 있거나 등속 운동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합력이 0이 되어서 그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물체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의 힘이 작용하면 반작용의 힘이 반드시 작용한다는 거. 요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은 뭐 간단하면 간단하고 또 헷갈리면 헷갈리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요즘도 물리 문제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수능 문제 안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